지금 그 토끼님이 여기 서 계시잖아요. 여기에서 아나모픽 렌즈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고요. 렌즈가 없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. 여기에서 와이드 앵글 렌즈까지 껴서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렌즈가 가진 특성이 조금씩은 보일 거예요. 안녕하세요, 바랍니다. 오늘 드디어 매빅3의 아나모픽 렌즈 와이드 렌즈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. 매빅3 렌즈가 이렇게 핫셀블라드 렌즈 있고 여기 광각 줌 렌즈 있잖아요. 요 아래쪽에만 적용이 되는 와이드 앵글 렌즈 그리고 아나모픽 렌즈가 있습니다. 이 렌즈는 프리엘에서 지원을 받았고요. 굉장히 고급지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자석으로 붙어 있어 가지고 딱 닫았을 때 안 열리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. 와이드 앵글 렌즈 있고 아나모픽 렌즈 있고요. 그리고 ND8, 16, 32, 64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렌즈 하나만 있으면은 드론에 필요한 렌즈는 더 이상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성이 아주 알차게 잘 되어 있습니다. 물론 가격은 비쌉니다. 우선 렌즈를 끼기 전과 끼고 난 후에 그 광각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. 우선 렌즈를 빼는 방법부터 아셔야죠. 렌즈 빼는 방법은 얘를 잡고 돌려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. 낄 때는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. 홈파인드에다가 다리를 껴놓고 요 기준으로 딱 잡고 비교를 해볼게요. 지금 요쪽 나무랑 요쪽 나무 요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와이드 앵글 렌즈를 끼면요, 이게 조금 이렇게 힘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세게 주시면은 들어갑니다. 이렇게요. 딱 금방 하셔야지 모터에 과부하가 안 생겨요. 이거 이거 끼면은 부셔질 것 같은데 그러면 살살 끼다가 모터에 과부하 뜨고 위로 앉았습니다. 힘차게 탁 끼시면 됩니다. 이제 보시면은 엄청 넓어졌죠. 이 나무랑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 왜곡도 없어요. 정말 제가 생각하는 프리엘의 가장 큰 장점은 왜곡이 없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화각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. 아나모픽 렌즈 또한 와이드 효과가 있는 거 아시죠? 아나모픽 렌즈는 가로를 이렇게 압축해 주는 느낌? 그래가지고 사람이 길어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. 그래서 요거를 후 편집에서 좀 펴주셔야 돼요. 근데 저는 이런 용도보다 빛의 플레어 효과 있잖아요? 빛이 이렇게 갈라지는 효과, 그 효과가 좋아서 아나모픽 렌즈를 좋아합니다. 아나모픽 렌즈를 제대로 사용하시려면 빛 갈라짐 플러스 후보정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시네마틱 느낌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튼 이것 또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지금은 와이드 앵글 렌즈고요. 여기서 이걸 빼고, 빼는 거는 힘이 많이 안 들어가요. 빼는 건 딱 하면은 빠지고요. 지금은 렌즈가 없는 거고요. 그리고 아나모픽 렌즈를 끼시면 됩니다.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요. 처음 낄 때 더더욱 뻑뻑하고 몇 번 꼈다 뺐다 하시면은 조금 헐거워집니다. 하지만 처음에 낄 때 조금 무리하게 힘을 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아나모픽 렌즈랑 와이드 앵글 렌즈랑 이 화각의 차이,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좀 왜곡대로 보이는지. 사실 풍경을 찍을 때는 왜곡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. 우리 눈에 익숙한 인물이 있을 때 그때 정확하게 차이가 나죠. 여기 서 있어봐. 지금 그 토끼님이 여기 서 계시잖아요. 여기에서 아나모픽 렌즈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고요. 렌즈가 없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. 여기에서 와이드 앵글 렌즈까지 껴서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렌즈가 가진 특성이 조금씩은 보일 거예요. 아나모픽 렌즈는 후보정으로 옆으로 늘려줘야 된다고 하잖아요. 한번 늘려볼게요. 판매 페이지에 나오는 1.18배까지 늘려봤는데요. 차이가 보이시나요? 보여지는 느낌이 다른 거는 확실하게 알겠지만 어느 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토끼보스님 감사합니다. 무엇보다 저는 와이드 앵글 렌즈가 좋은 점이 많은 것을 달고 드론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해요. 감사합니다. 빨리 가. 드론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렌즈가 와이드 앵글 렌즈라고 생각해요. 드론이라는 게 좀 멀리서 피사체를, 풍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담는 것들이 많은데 와이드 앵글 렌즈를 사용하면 더더욱 광활하고
멋지고 웅장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사용해 보시면 알아요.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. 오늘은 그렇게 햇빛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, 그리고 여기가 관제권에 들다 보니까, 서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하는데 눈치가 좀 많이 보여요. 다음에 ND 필터를 사용해서 ND 필터의 효과까지 한번 같이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와이드 앵글 렌즈랑 아나모픽 렌즈 두 가지만 비교해 볼게요. 비교해 보겠습니다. 조금의 색감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게 낫다 얘기할 순 없습니다. 아나모픽 렌즈는 조금의 색감의 차이가 느껴집니다. 와이드 앵글 렌즈가 화각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. 가장 도드라지는 조형물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. 화각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주변을 뺀다면은 그 크기의 차이가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. 한 줄로 세워볼게요.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. 와이드 앵글 렌즈, 아나모픽 렌즈, 그리고 여기에 ND 필터까지 덧댈 수 있는 완벽한 구성의 렌즈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프리엘에서 렌즈를 잘 만드니까 구입하실 거면은 이왕이면 프리엘 거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구매 링크는 더보기를 보시면은 적혀져 있고요. 그리고 댓글에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끝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야, 빛이 플레어가 안 생겨. 흐려서 아쉽네. 그러면 이거 혹시 보여요? 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거 뭐지? 휴대폰 플래시? 네. 안 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가까이 대봐요 한번. 네. 가까이 대면 또 될지도 몰라. 안 나오고 얘도 안 나와. 플레어 안 생겨. 휴대폰으로 안 되더라고.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.